국민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봄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폐비닐의 원활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세탁소 비닐, 음성용 에어캡, 그리고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 장갑, 그리고 식품 포장용 랩필린 등 비닐 5개 종을 생산자 책임 재활용 품목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제과점의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도 금지 대상에 추가해 일회용 비닐봉투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이 지급돼야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였는데요. 비닐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40일 동안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 관계자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99.9% 제거 등으로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하도록 강구한 6개 사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사항에 대한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별 법 위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핑이 대중화되면서 설치와 철거가 간편한 원터치 팝업 텐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구매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합리적인 상품 선택 정보를 위해 8개 브랜드 원터치 팝업 텐트를 대상으로 기능성, 안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텐트의 구조와 봉제선의 방수 처리 등도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춘 제품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터치 팝업 텐트는 자외선 차단 성능, 내수성 등과 같은 기능성 차이가 있어 용도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텐트 내부로 빗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내수성과 빗물이 텐트 표면으로 흡수되지 않는 발수성에 제품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구성과 햇빛에 의한 색상 변화는 제품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마찰에 의한 색 묻어남 정도는 모든 제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터치 팝업 텐트 가격과 품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